종이 시작. 안녕하세요, 나나예요. 오늘의 스타일링 꿀팁 영상은 바로 슈퍼 스타일링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스타일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좀 어떤가요? 단발머리만 매일 이렇게 하다가 한 2년 만에 쇼컷 느낌으로 자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스타일링은 쇼컷이 대체적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너무 스타일리시해서 좋지만 그래도 여성여성하고 귀엽고 예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쇼컷에서 귀여운 스타일링 방법을 준비해봤어요. 두 눈 크게 뜨시고 오늘 꿀팁 영상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 오늘의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쓸 수 있는 반달 고데기 아니면 매직기, 그 다음에 핀셋, 그리고 여분의 실핀 몇 개랑 스프레이만 있으면 오늘 스타일링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섹션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매직기보다는 오늘 반달 아이롱으로 컬을 넣어줄 거예요. C컬로 아래서부터 천천히 말아주세요. 다음에 뒷머리도 같이 거울을 보시면서 최대한 손이 닿는 데까지. 저는 최대한 귀여운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C컬을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각도를 더 들게 되면 더 동글동글한 C컬이 돼서 더 귀엽고 볼륨감이 많이 살거든요. 마지막 단도 깔끔하게 내려주신 다음에 똑같이 C컬로 말아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두꺼운 머리는 약간 뜸을 들여서 천천히 빼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집에서 고데기 하실 때 저희 온도 몇 도로 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100도. 100도가 머리도 많이 안 상하고 괜찮은 온도거든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백도도 너무 많이 상하는 것 같다 하시면 더 아래 온도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점점 이렇게 통통해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C컬로 말아준 데랑 안 만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실히 볼륨감이 생기니까 점점 제가 원하는 느낌처럼 되고 있어요. 뒷머리도 빠지지 않고 최대한 손이 닿는 데까지. 지루하면 재미없으니까 반대편도 빨리 말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말았어요. 지금 이렇게 초코송이 머리가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일링 시작하는데 두 눈 지금부터 집중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초코송이 머리에서 애교 머리를 말아줄 건데요. 애교 머리 말아줄 부분만 살짝 남겨놓고 귀 뒤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반달로 애교 머리에 살짝 S컬을 넣어줄 거예요. 피부에 안 닿게 조심하시면서 살짝 굴려주고 열이 있을 때 손으로 만지신 다음에 끝에는 바깥쪽으로. 어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애교머리를, 윗머리는 C컬로, 아랫머리는 이렇게 아웃컬러.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죠? 그리고 손으로 한 번 더 잡아줘도 더 좋아요. 이제는 정수리 가르마 쪽에 이렇게 살짝 볼륨을 잡아서 핀을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찔러주면은 여자들이 사과머리 이렇게 묶거나 할 때 얼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이유가 볼륨이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얼굴이 더 가름해 보이고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씹히는 다음에 볼륨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겉단 부분에 살짝 웨이브를 더 넣어줄 건데요. 반달로 아까 말아줬던 끝에 머리는 C컬로 한 번 더 말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결 느낌으로 살짝 아래는 리치를 잡아줄 거예요. 식혀서 보이시나요? 그리고 겉단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살짝만. 쉬운 방법은 끝에서부터 말고 다시 한번 말아주고 식힌 다음에 가운데만 살짝 리치 식혀주시고 놔두시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볼륨감 있고 컬감이 더 있어 보이니까 화려해지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일 겉단 가닥가닥만 넣어줄게요. 자, 이제는 앞머리를 한번 컬을 넣어볼게요. 앞머리는 너무 답답하지 않게 살짝 가닥가닥으로 컬을 만들어줄 거예요. 가닥가닥으로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소량만 이렇게 잡아서 앞머리를 불리신 다음에 열이 식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앞머리에 내가 원하는 느낌을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꼬아주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힘을 살짝 풀고 가닥가닥 대충 만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컬을 넣어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쳐 보이는 것들은 살짝 이렇게 비벼주시면서 잔머리처럼 더 연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았던 애교머리도 만들어주시고요. 겉단에 컬도 더 손으로 비비면 훨씬 더 부각돼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앞머리도 오늘의 스타일링은 끝! 자, 오늘의 스타일링은 다 완성해봤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에 화려한 오피스 입거나 좀 파티 갈 때 하시면 정말 좋은 스타일링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스타일링 꿀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약간 치명적인 척 한다는데 그 다른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러 모르겠다. 가자 그냥.